물? 혹시 네. 저희 제주도 어르신들, 할머니들, 정말 정말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네. 있죠. 어떠세요? 그 모습이 어때 보였나요? 왜 있잖아요. 이게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는데 꼬부랑 할머니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허리가 항시 이렇게 굽으셔서 되게 가슴 아, 아팠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제주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고 알것 같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보시면 물어보게 물을 기고 하는 건데요. 제주도에 물이 귀했지만,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물이 꼭 필요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 물을 기르러 아침에 항상 하는 일이, 이 물을 기르러 가는, 마실 식수를 기르러 가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대요. 그 집집마다 물항알이, 이제 물항이라고 하는데요. 물항에 가득 채워야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용천수가 가까우면 나았지만, 뭐, 몇 키로 떨어진 곳에도 아침에 세네 번씩 가서 그 물항을 채워야, 또 식구가 많으면 또더 많이 어떻겠어요. 채워야 네, 되니까. 그래서 뭐한 번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 물, 허벅과 제가 같이. 아까 그 네. 할머니 얘기할 때 꾸부정한 게 이해가 안된게 저희 할머니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신 네. 94세인데 허리가 와, 곧으시거든요. 네. 용천수 옆에 와. 그러셨군요. 아, 네, 그런 이유가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우리 할머니 허리가 곧으신데. 네. 그래서 명당자를 저거를 안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몇살 같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물을 긷는 게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7살, 뭐더 어린 친구들도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보통은 7살 정도 되면 일반 어른들이 지는 물 허벅보단 조금 더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이렇게 애기 물 허벅을 쥐고 이렇게 물을 긷는데 했고요. 진짜 아프리카에서 왜물 때문에 막 하루에 몇 킬로씩 가가지고 아이들이나 그러니까요. 어른들이나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 장면들 많이 봤는데 네.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뭐 아주 아주 오래전 일이 네. 아니네요. 네. 저 무거운 거를 왜 제주도 남자들은 안 하고 왜 어머님들이 이게 했을까요? 약간 집안에 있는 일을 담당하는 게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자가 이렇게 물 허벅을 쥐고 긷는 게 너무 창피하다라 아, 가지고 부끄러운 해가 일이다. 뜨기 이렇게 전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왔다. 너무 그게 너무 창피했다. 가면 다 아줌마들이 모여, 여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소중히 길러온 물을 가족들도 허투루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겠죠. 네. 제가 물지기를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게 허드신 거잖아요. 아우, 진짜. 원래 190까지. 제 동생 엄청 커요. 네. 저만 안 커요. 아니, 그러면 동생은 또 물지기를 안 줬죠. 안 걔는 주게 안 어리니까. 주셨어요? 저까지만 딱 그냥,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